맞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번역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밑에 올려놓은 오늘의 공부할 번역 연습할 텍스트를 먼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효과가 그렇게 해야지 제일 좋으니까 한번 이 동영상 지금이라도 잠시 일시 중지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생명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다. 법 관련 텍스트는 오늘. 자, 청소년들이 뭐뭐 하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소원이 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헌법적 기본권, 생명권, 뭐 등등. 일단 단어 기본적으로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리서치를 한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만들기보다는요. 저는 일단 먼저 좀몇 가지 찾아봤었고요. 자, 일단 청소년들을 해볼게요. Young student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ng students have filed for a 헌법 소원, constitutional 뭐 appeal 또는 뭐 petition도 가능합니다. petition 소원, petition. 자, 뭐라고 말하면서 라며 saying. 이렇게 할게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소극적인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passive 또는 능동적인 active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소극적인 능동적인 단어 나올 때 자동적으로 그 단어를 올리지 마시고 다른 그 텍스트를 보시고 그 텍스트에서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릴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In action. 어디에 대한, 아, 누구에, by the government, 어디에 대한, to the climate crisis, 기후위기죠.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뭐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니까 in action으로 해봤습니다. is violating 뭐를요? basic rights, 기본권들입니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으로 가면 되겠죠. 자, 생명권, right. 보통 이제 right 할 때는 단수로 많이 써요. Right to life라고 하면서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장요.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다. 자, 최초로 제기된 뭐 소송이다. 동사 마크라는 단어 한번 써보시죠. It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 국내에서 뭐 하는 that a lawsuit 소송이죠. Lawsuit is filed 뭐뭐에 국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다. Over 전치사 over climate change. 아니면 뭐또 다른 버전 해볼까요? 다른 버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t marks the nation's first lawsuit to be filed over climate change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납니다. Young students. Have filed, filed 아니죠? Filed for a constitutional 앞에 필사 쓰니까 petition을 씁시다. Petition accusing the government for letting basic rights be violated by its inaction to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청소년 기후 행동은 13일 소속 청소년 19명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또 나옵니다.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청소년 기후 행동 이건 찾아볼 수밖에 없죠. 저는 찾아보니까 Youth for Climate Action 하더라고요. 요즘 저기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요즘 하고 있는 뭐 Student Strike for Climate Change인가요? 뭐 Friday Strike for Climate Change 뭐 그런 거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자, said로 합시다. On March 13th, 13일 뭐라 말했습니까? That 소속 청소년 또 속소 해가지고 여러분 소속 때문에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It's 19 members 했습니다. Members filed a suit. 소송이죠. 아까 로스니까 suit 합시다. suit. 자, 어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 뭐뭐를 제출했다. 어떤 소송을 어디에 제출했다. 소송을 어디에게 걸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소송을 그 헌법재판소에 해달라고
제출하는 거죠. 소송을 거기 가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전사 with입니다. With the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한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송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대서 In which they said the government. 자,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오죠?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우리말로 뭐 passive climate crisis measures to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governments insufficient 뭡니까? climate countermeasures 해 볼게요. 대응 정책 countermeasures against greenhouse gas reduction인가? reduction measures니까 violate네요. violate the constitution. 점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에서 굉장히 날아가는 것들이 많죠. 뭐 취지의라든지 뭐 공동으로 이런 거 공동 결국 공동이지만 19명이 원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소송장에 원고로서 그 이름을 올렸다는 말이죠.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 뭐 여러 가지 우리말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영어에서는 오히려 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역이라는 것은 단지 단원의 치환이 아닙니다. 문장 구조의 치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한영을 하실 때는 그런 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부가 지금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할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그에 따른 생명권,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 기본권 침해의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말이 이 구조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청소년들, 이 소송의 원고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제가 한번 주어에 young student도 썼었고 뭐 이 뭐 members도 한번 썼으니까 이제 뭐 해볼까요? 다른 단어. 저는 이것도 생각납니다. The young plaintiffs 소송에 참여한 또 여러분 조인 생각하셨죠? 그거 하지 말고 in the appeal 끝났습니다. said 뭐라 말합니까? the 뭐 한번 강조를 해볼까요? climate disaster 뭐로 인한 due to climate change 우리말에 보면 기후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기후 나왔죠. 또 기후 나오니까 너무 이제 클라이밋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disaster climate change is inevitable 피할 수 없다.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respond to 자, 기후 또 쓰기보다는 environmental crisis like it is doing now. 이렇게 하고요. 한번 했고 그 다음에 adding으로 갑니다. adding that으로 갈게요. that it is the 누가 피해를 봅니까? future generation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본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를 입게 된다. 뭐뭐의 피해는 누구 입게 된다? who will bear the brunt of violated basic rights 권리가 있죠. 근데 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such as를 한 번씩 저는 뭐 이 써주는 걸 어쩔 수 없는 경우 such as 써줘야 됩니다. such as right to living. 자, 앞에 제가 right to life를 썼는데 right to living으로 썼어요. 자, right가 좀 반복되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거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할 수 없어요. right to living environment, right 뭐 우리말에는 뭐 말 권리가 있어가지고 right를 반복하고 싶은데 영어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 보자는 거죠. And a decent life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할 인간다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다운 그냥 decent life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번역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